안녕하세요, 디젤집스입니다. 어젯밤은 와이오밍 주 락스프링스에 위치해 있는 플라잉 J 트럭스탑에서 하룻밤을 보냈습니다. 와이오밍 주는 미국 50개 주 중에서 인구가 가장 적은 그런 주네요. 약 한 58만 밖에 되지 않고요. 와이오밍 전체 면적은 대한민국의 약 한 2.5배 정도나 되는 큰 사이즈입니다. 트럭스탑이 위치해 있는 저 지대의 높이는 약 한 해발 1900m 정도 되는 아주 고지대고요. 와이오밍은 대부분이 저렇게 민둥산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런 주입니다. 오늘 아침 락스프링스에서 출발해가지고 오늘 하루를 열심히 달려서 지금 현재는 네브라스카주 오로라라는 그런 타운에 위치해가지고 있는 러브스 트럭스탑에 현재 도착을 한 상태입니다. 현재 네브라스카 오로라에서 최종 목적지 캐나다 온타리오주 심코까지는 약 1000마일, 키로수로는 1600km 남짓 남아가지고 있고요. 전체 운행시간은 하루 반 정도 더 달려갈 예정입니다. 날씨 좋습니다. 오늘 현재 위치는 락스프링스라는 와이오밍 주입니다. 핸드폰 신호가 하나도 안 잡힙니다. 여기는
날이 덥다고 샤워가 많이 밀렸네요. 8명이나 제 앞에 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씻고 가야 됩니다. 청결을 위해서 샤워. No. 89번. 샤워장이 몇 개나 되는 거야? 한 30-40분 기다려야 될 것 같습니다. 노는 김에 이 잡는다고 트럭스탑 구경이나 서서히 한번 해볼까요? 맨날 보는 게 그게 그거지 뭐. 좀 신상한 아이템 안 들어왔나? 이거 뭔지 혹시 아시는 분 있습니까? 네트럭에도 하나 있습니다, 이거. 핍스 휠, 망자크 안전핀 제거할 때, 그 트레일러 밑으로 이렇게 뭐 손을 쭉 이렇게 뭐 밀어 넣어가지고 쭉 잡아 당겨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손을 밀어 넣기 힘드니까, 요걸 딱 걸어가지고 안전핀을 딱 걸고 딱 이렇게 잡아 당기는, 아무튼 그런 겁니다, 이게. 북미의 트럭들에는, 어지간한 트럭들에는 하나씩 다 있습니다. 요 세덴으로 된 요거는 미제고, 요거는 제법 비쌉니다. 이거는 메이드 인 차이나. 이거는 아주 가뿐합니다, 이거는. 이거는 굉장히 가볍지. 요거는 14.99, 요거는 21.99. 우리나라에 치면, 우리나라는 저 휴게소 가면 만물상들이 하나씩 다 있지 않습니까? 그걸 지금 뭐 불법 점거물이라고 전부 다 철수를 다 했다더니만, 그런 걸 왜 치우는 거 몰라. 그래 갖고 구경하면 그것도 쏠쏠하게 재미가 있는데. 지금은 그러면 한국 휴게소에 만물상이 없습니까? 만물상이 있어야 그 한 번씩 일단 뭐 급하고 이럴 때 하나씩 사가지고 쓰고 이러는데. 근데 마물상 제품들이 좋은 건 없어요. 전부 다 차이나, 메이드 인 차이나 바뀌지. 그런데 그거 아십니까? 똑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미국에서 팔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다르고, 일본에서 팔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 다르고, 한국에서 팔고 있는 메이드 인 차이나가 다 조금씩 제품 퀄리티 자체가 조금씩 이렇게 다르더라고요. 그게 왜 그러냐 하면은, 그 제품을 오다 하는, 그러니까 원 하주 측에서 단가를 어떻게 제시하냐에 따라서 제품 품질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요. 중국이 임금비가 싸니까 세계의 공장이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다 내리는 측에서 스펙을 전부 다 싹 다 이렇게 싹 건네주고 이대로 만들어줘 이러는데, 그 이제 단가 자체를 요구하는 사람이 이렇게 단가를 이렇게 낮춰가지고 제공을 하니까 중국에서 그게 맞춰가지고 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와가지고 이리저리 사용해보고 써본 느낌상, 같은 메이드 인 차이나라도 어디에서 팔리냐 따라서 그 제품 품질이 조금씩 다르더라고요. 중국 거라고 꼭 싼 건 아닙니다. 중국 것도 비싼 거는 되게 비싼 거 있습니다. 여기 서양 사람들은 일할 때 장갑 자체를 잘 안 끼거든요. 저 험한 일, 야외에서 일하는 그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뭐 세무장갑이나 가죽장갑 이런 걸 끼는데, 특히나 저 기계 만지고 하는 사람들은, 한국은 거의 이렇게 뭐 목장갑이나 코팅장갑 그런 걸 다 끼고 하지 않습니까? 여기는 기계 만지는 사람들은 장갑 자체를 안 끼고 하는 사람이 많고요. 가끔씩 하다 보면은
그 얇은 거 고무장갑 있지 않습니까? 우리 그뭐 수술용 장갑 같은 거. 아무튼 그런 거를 끼고 하고 그럽니다. 뭐저뭐 타이어 교환하는데, 엔진 오일 교환하는데 그런 데 가면은 장갑을 아예 안 끼고 일을 하더라고요, 애들은요. 그리고 어떤 그 회전체, 고속으로 회전하는 그런 쪽에 일하는 사람들은 장갑을 아예 그냥 뭐 금지하게 되어 있죠. 장갑이 이렇게 빨려 들어가면 일단 손이 빨려 들어가갖고 일단 손이 다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거 전부 다 메이드 인 타이완입니다. 전부 다 OEM 방식으로 메이드 인 타이완에서 전부 다 만들어가지고 오는 것 같더라고요. 이거는 휠러트 캡. 왼쪽, 오른쪽, 그러니까 두 개가 한 세트죠. 두개 사면 $30라네요. 한쪽에 10개씩 휠러트 캡입니다. 각종 퓨즈들. 헤드라이트. 릴레이네, 릴레이. 이쪽은 뭐 플랫베드에 사용되는 어떤 그런 뭐 전부 다 결박 장비들, 반지 코드, 플랫베드에 그뭐 깝바 쳤을 때, 천막 쳤을 때 그 깝바 풀리지 말라고 깝바 꼬리에 걸고 딱그 단단히 이렇게 고정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요 고무줄도 비쌉니다. 한개 2달러 29입니다. 고무줄 한개 2,500원 돈이다. 요거는 제일 긴 거. 제일 긴 거는 3달러 99네요. 길이가 제일 짧은 게 2달러 29네. 주로 플랫베드 평판 트레일러에 보면은 요 반지 코드가 최소한 한 80개에서 한 100개 정도는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도 그러면 일단 100개면 돈이 얼마고, 아따야, 한 300달러치, 하여튼 그 정도 되네. 저는 돈 주고 사본 기억은 없습니다. 이런 건 스트랩. 이런 거는 내 같은 저 리파트레이어나 드라이밴에서 쓰는 그런 스트랩입니다. 요 사이즈는 우리나라 트럭들도 많이 가지고 다닌다 아닙니까? 요 사이즈는. 근데 요게 화물을 잡는 능력이 2.44톤까지 잡을 수 있거든요. 요거나 체인이나 똑같습니다. 일반 평판 트레일러에 가지고 다니는 체인들도 2.44톤밖에 그 한계 중량이 안 되거든요. 그걸 WLL이라거든요. Work Load Limit, Work Load Limiter라거든요. 이게 2.44톤 밖에 안 되고, 체인도 2.44톤입니다. 체인이나 요거나 화물을 붙들고 있는 그 힘은 똑같은 거죠. 이거는 뭐, 이동식 깔깔이.
이거는 트럭에서 사용하는 슬로우 쿠카라는 겁니다. 슬로우 쿠카 12V 전기 뽑아서 쓰는 거거든요. 요 안에 보면은 요런 식으로 되어 있거든요. 요 안에다가 요 은박지 요 용기를 딱 넣고 여기다가 음식을 담고 한 최소한 몇 시간은 꼽아 놔야 됩니다. 몇 시간 꼽아 놓으면은 서서히 데워져 가지고 서서히 음식을 익히는 겁니다. 이게 이거는 세라믹 히터 팬이라고 겨울철에 필요한 거죠. 겨울철에 엔진이 예열되는 시간 동안에 조금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까? 이걸 딱 꼽아놓고 나면 여기가 이렇게 온풍기입니다. 온풍기. 여기서 이렇게 따뜻한 바람이 확 나오는 거죠. 이쪽은 이제 트럭 각종 엔진에 들어가는 거. 요거는 인젝터 클리너. 여기도 아직 스타팅 플루트 이런 걸 파네. 참 우리 어릴 때 그 뭐 디젤 엔진 그 겨울에 시동 걸려고 하면은 흡기 그 호수 떼내고 그 안에다 스프레이칙 쌓아놓고 시동 걸고 그랬었는데 아직도 이런 걸 팔고 있네. 요즘에도 그런 엔진들이 있긴 있나? 이거는 전부 다 작은 차들 인젝터 클리너입니다. 큰 차들 거는 용기도 큰 거 따로 있습니다. 인젝터 클리너. 비상용 엔진 오일 전부 합성유죠. 요즘에는 쉘 로텔라가 제일 비쌌는데 여기 있네. 셀 로텔라가 29.99. 요게 4리터 조금 못 되는 거거든요. 1갤런이니까 3.785리터. 전부 다 겨울용이잖아요. 10W30, 5W40. 이건 냉각수. 냉각수도 종류별로 가긴 일단 색상별로 종류가 다 있습니다. 요게 핑크일 거, 요게 핑크, 요게 노란 거 그럴 겁니다. 참고로 우리 돌쇠는 델로크 넣고 있습니다. 델로크 쉐브론에서 놓은 거 24.99네요. 차에 에어컨 가스 부족할 때 그 보충용 에어컨 가스입니다. 요거는 그 가스 넣는 거 주입구 연결 거니까 커넥터고 이거는 요런 식으로 해갖고 차에도 넣는 거죠. 가스 새는 차들 요거 하나씩 가지고 다니면서 꽂아가지고 보충해가지고 다니고 그러면 되겠죠. 이런 게 대형차들에 들어가는 인젝터 클리너입니다. 루카스에서 주로 많이 팔죠. 루카스하고 호이가 디젤 그 첨가제의 양대 산맥이더라고 보니까요. 요 그 북미에서 요거는 그러니까 안티젤까지 가능도 하고 안티젤과 동시에 인젝터 클리너까지 다 한다고 뭐 일단 광고는 그래 해놨습니다. 눈에 안 보이니까 뭐 믿을 수가 없겠죠.
요거는 안티젤만 가능한 거고. 안티젤이라고 휘발유는 영하 70도까지 얼지가 않거든요. 그런데 경유는 전에 제가 한번 설명드렸는데, 경유 같은 경우는 미국하고 캐나다하고 그 겨울철 되면은 경유에다가 첨가제를 섞어가지고 블렌딩을 해가지고 팔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가지고 미국 저 애리조나 같은 경우는 블렌딩을 하나도 해놓지 않은 순수한 경유를 판다고 하게, 그게 요즘 순수한 경유는 아니다. 전부 다 보면 뭐 바이오 디젤을 다 팔고 있거든요. 바이오 함량이 뭐 20% 30% 그렇게도 많이 팔고 있거든요. 주유소 갖고 기름을 넣어보면 그 바이오 디젤은 색깔이 굉장히 탁합니다. 이런 색이에요, 경유 자체가. 넣어보면 뭐 탱크에 넣어보면 그 거품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그래 그쪽은 그 안티젤에 관련된 그런 첨가제는 안 넣어갖고 팔도, 거기는 추운 지방이 아니다 보니까. 근데 거기서 이제 북쪽으로 서서히 올라오다 보면은, 예를 들어가지고 저 노스다코다나 그쪽은 영하 한 20도까지 얼지 않도록 블렌딩을 해가지고 팔고 있고요. 캐나다는 제가 알기로, 캐나다도 지역마다 조금씩 다른데 평균 영하 25도까지는 버틸 수 있게끔 주유소에서 미리 블렌딩을 해가지고 팝니다. 그런데 이제 캐나다는 저 오지로 올라가 버리고, 이제 한겨울에 가끔씩 혹한이 불어닥쳐 가면 영하 40도, 45도는 장난으로 뚝뚝 이렇게 떨어지거든요. 우선 그럴 때는 영하 25도짜리 경유를 넣어가지고 올라가면은 얼어버리겠죠. 밤새 시동을 걸어놔 버리면은. 그래서 그럴 때는 요런 걸 한 통을 넣어줘야 됩니다. 기름 탱크에다 반드시. 경유가 얼면은 물처럼 꽁꽁 얼는 게 아닙니다. 쉘리처럼 그런 식으로 묵이죠. 묵처럼 그런 식으로 돼버립니다. 그래가지고 인젝터에 안 빨려 들어오는 거죠. 같은 경우는 영하 40도 그렇게 떨어지면 시동 안 겁니다. 이게는 시동을 하루 종일 이렇게 밤에 잘 때도 그냥 걸어놓고 자고 이러거든요. 시동 걸어놔버리고, 시동 걸어놓는 차들은 뭐 경유 올까봐 크게 걱정은 안 해도 됩니다. 요즘에는 전부 다 엔진들이 다 그 연료 라인이 전부 다 바이패스라는 데 다 있기 때문에. 제가 예전에 그때 평판 그 플랫패드 할 때는 일 나와가지고 18일 동안 시동 한 번도 끄지 않고 계속 걸어놓고 다닌 적도 있습니다. 그때 제 차 엔진이 캐터필러였거든요. 미제 캐터필러 엔진이었는데 참 엔진 성능 좋기는 좋대요. 18일 동안 시동 한 번 안 끄고 계속 걸어놔도 엔진 소리 하나 안 바뀌고 내나 그대로 카랑카랑카랑카랑 그렇게 돌고 있더라고요. 참고로 과자는 메이드 인 코리아 과자가 세계 제일입니다. 진짜입니다. 제 입맛이 그런가는 모르겠는데 여기 애들 파는 과자 진짜 맛없거든요. 전부 다 술안주 밖에 없어. 전부 소금기가 많아가지고 맥주 안주 밖에 없어요. 전부 다요. 고소하고 좀 달짝지근한 그런 과자가 없어. 트럭스탑에서 파는 상비약들, 두통약 요런 거는 감기약, 니킬 요게 감기약이고 요거는 지킬이라는 거거든요. 요거는 수면제가 아니고 그냥 잠이 뭐야 깊게 푹 빠져드는 그런 약입니다. 한 번씩 한국 다녀오거나 그러면 시차 적응 때문에 잠을 잘 못 잘 때 있거든요. 그럴 때 요거 딱 한 컵 딱 마시고 일어나면은 진짜 잠 푹 자고 일어납니다. 자기들 말로는 수면제가 아니고 그냥 잠을 깊게 자게 해준다 하는 아무튼 그런 식으로 광고를 하고 있거든요. 시퀴라는 거. 감기약, 알레르기약, 지르텍. 우리나라에도 지르텍이라는 약이 팔고 있죠. 지르텍이 우리나라 건 줄 알았다 뭐 하고 와서 보니까 뭐 얘들 거더라고. 그리고 아스피린. 하나 궁금한 게, 우리나라에는 왜 아스피린을 마음껏 못 사가지고 복용을 못 하게 해놨죠? 아스피린도 제가 알기로는 처방전 없이도 우리나라에서 아마 구입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죠? 그 요만한 통에 든 그 10개짜리
5kg면 많이, 이것도 뭐 많이 먹으면 부작용이 있어서 좋을 건 없겠지. 그런데 여기는 약국 가보면 아스피린이 처방전 없이 살 수 있는 게 종류가 진짜 많거든요. 함량 따라 다 전부 다 조금씩 다 다르거든요. 아스피린이 아스피린이 이게 인류가 발견한 어떤 그런 제품 중에서 1인가 2인가 되더라고. 여기 가니까 그 식빵에서 핀 그 뭐야 곰팡이에서 발견됐다 하지 않습니까? 인류가 발견한 획기적인 제품 1인가 2인가 전에 잠깐 기사를 본 적이 있는데 아스피린이 심혈관계 그러니까 혈관을 묽게 만들고 그런 쪽에 되게 좋다더라고. 그런데 피가 안 굳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몸속에 혈소판 자체가 부족해가지고 피가 너무 이렇게 무른 사람들 뭐 그런 사람들은 아스피린을 갖다 복용하면 안 된다더라고요. 아스피린 자체가 피를 이렇게 묽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많이 한다더라고. 약품에 대한 상식은 개뿔도 없습니다. 제가 한 말은 진짜 조금 전에 드린 말씀은 아무런 근거 없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어디서 잠깐 일단 읽어보니까 아무튼 그런 식으로 해놨더라고요. 궁금한 게 아스피린이 여기는 진짜로 뭐야 이게 해열진 통계지 않습니까? 이거 필요한 사람 있습니까? 미제입니다. 미제는 사이즈가 우리하고 좀 안 맞으려나? 설마 또 이게 또 뭐냐고 또 뭐 댓글로 또 궁금하다 자꾸 질문 주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거는 이런 거는 딱 보면 아는 거 아닙니까? 이건 솔직하게 오늘은 샤워하고 가면서 육포나 한번 먹어볼까 싶습니다. 단백질이 조금 부족한 것 같아요. 나는 코리안이니까 코리안 비비큐 맛을 사가야 되겠다. 양이 작아서 그런데 조금 가격은 조금 합니다. 한 게 $7.49 더라고요 코리안 바베큐 맛입니다. 먹어보면 우리 그 불고기 양념이 살짝 이렇게 곁들여진 그런 맛이 살짝 납니다. 이거는 오늘은 육포 요거 하나 먹고 너겟도 하나 먹을까? 육포 저 되게 좋아합니다. 이거는 너겟이라고 육포 그러니까 육포가 아니고 육덩어리입니다. 육덩어리 우리 손가락 한 마디 정도로 이렇게 동글동글하게 컷을 해놓은 그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요것도 봉지 사가지고 가야겠습니다. 오늘은 육포 운전하면서 입이 심심하니까 뭐 자꾸 이렇게 주워 먹지 않습니까? 89.1이요 샤워 넘버 1 좋았어. 넘버 1 좋았어. 넘버 1 핀 번호가 41419. 샤워하고 좀 이따가 봬요.
출발을 합니다. 다시 락 스프링스에서 출발을 해봅니다. 여기도 지대가 되게 높네요. 해발 지금 1915m다. 지리산이 높이가 1915m 아닙니까? 천왕봉 높이가. 한라산이 1950m고. 이야, 내가 지금 지리산 정상에서 있는 거야? 이런 뭐야 고지대에 적응이 안 되신 분들은 처음 딱 오시면은 어느 정도 적응하실 때까지는 편두통에 막 시달리고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와이오밍의 야생 들판입니다.